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텐쇼펑은 자신이 오라버니인 텐위버니 그 진사의 생일파티에 참가했다가 알아누웠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었는데요. 그러자 텐쇼펑은 앞뒤를 안 가리고 이랬자 하면서 불이 나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어 타이핑산에 겨우 도착하니 그 으스하게 생긴 진사이에는 느끼한 웃음을 지으면서 마중을 나오는데요. 와, 우리 이쁜이 텐쇼펑이 이제야 왔구나. 잘 왔다야. 어서 들어오나. 야들아, 그 제일 좋은 상등차로 모셔라. 텐쇼펑이 도착하였을 때는 이 진사의 생일파티는 다 끝났고 여러 손님들은 다 돌아간 뒤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텐쇼펑은 그 잡소리 말고 내 오라버니 어디 있니? 빨리빨리 길 안내 해라. 텐위버니 많이 아파서 먼저 누웠다며. 원래 성질이 급한 텐쇼펑은 자신이 오라버니부터 찾는데요. 아니지 아니지, 우리 이쁜이가 멀리서 힘들게 찾아왔는데 에? 우리 따끈따끈한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천천히 얘기나 나눠보지 뭐. 이 진사이에는 이미 텐쇼펑이 곁에 딱 붙어선 이 침까지 개개 흘려대면서 덮쳐들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너 뭐하는 거야? 에? 어서 썩 떨어지지 못할까? 텐쇼펑이 뒤에서 갑자기 우레 같은 호통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진사이 앞을 가로막는데요. 근데 이거 뭐지 이거? 워낙에 난쟁이 진사이에는 자신이 앞에 갑자기 뭐 큰 산 같은 게 가로막으니 궁금해서 위로 올려다 보는데요. 근데 그의 머리 위에는 이 큰 봉우리 같은 젖가슴 두 개가 덜렁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는 바로 텐쇼펑이 오른팔이 텐다야토였었는데요. 텐다야토는 대충 봐도 키가 2m는 돼 보였고 이 팔뚝은 자신이 대퇴보다도 더 탄탄하였다고 합니다. 그 우람진 덩치를 보자 진사이에는 기겁하여서 이 뒤로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이거 뭔 괴물이야 이거? 진사이에는 이 압도적인 카리스마인 텐다야토한테 눌리워서 꼼짝달싹 못하는데요. 오해. 사실 텐위번 어르신은 지금 약을 드시고 푹 자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 지금 가서 깨우면 안 되고 좀 지나서 깨게 되면 내 밑에 것들이 와서 알려준단 말이요. 그러면 그때 우리 다시 찾아가서 얼굴을 보게 되면 에? 어떻소? 그러자 이 무식한 텐쇼펑은 또 한 번 놈이 말에 속이우게 되는데요. 이 텐쇼펑은 앞에 텐다야토를 불러서 이 뒤로 물러나게 하고는 자리에 앉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이 진사이의 최측근에 있던 부하놈 눈치 슬슬 보더니 얘기를 하는데요. 자, 거기 뒤에 서 있는 여자 대장분이 여기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끼리 얘기하게 놔두고 우리 아래 것들은 또 아래 것들끼리 밖에서 편하게 한잔 어떻습니까? 뭐? 하지만 텐다야토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놈을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는데요. 그러다 곁에 텐쇼펑이 한마디 하는 거였답니다. 텐다야토야, 너도 오느라고 피곤했겠는데 가서 한잔해라. 여기는 네가 없어도 아무 일도 없을 거니 말이다. 텐쇼펑 또한 웬만한 사내와 맞붙어도 전혀 밀리지가 않는데 진사이의 이러한 영감탱이 한 명이 뭐가 두렵겠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텐다야토는 바깥으로 나가고 드디어 진사이와 텐쇼펑 단둘이 남게 되었답니다. 이어 밖에서 술상도 한상 크게 차려 들여왔었고 진사이와 텐쇼펑은 척 자리를 잡고 앉는데요. 텐쇼펑아, 사실은 말다. 그 너랑 내랑 그거 말다. 그 어떻게 하는 거야? 뭐요? 그러자 텐쇼펑은 어이없어 하는데요. 무슨 말을 그 꼬라지로 하는 겁니까? 에? 어디 아파요? 텐쇼펑이 짜증나도 묻자 이 진사이에는 입을 쩝쩝 다시는데요. 이제껏 수많은 여자와 관계를 맺었지만 다들 그냥 지 마음대로 막 해왔잖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이 사랑 표현을 하려고 하니 서툴었던 거죠. 텐쇼펑아, 내 니를 사랑한다. 나한테 시지 뭐라. 이 타이핑산과 텐쩡타이가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또 뭐가 있겠니? 어? 우리가 결혼해서 합치게 되면 네가 대가리를 서라. 그리고 내 이 진사이가 너의 부대가리로 하면서 이 연영성이 강호를 함 손에 넣어보자꾸나야. 그래, 네 생각은 어떠야? 하지만 이 진사이는 말이 끝나자 바쁘게 귓바망이 한 대를 짱 하고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말입니다.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은 웬만해서 손을 안 대거든요. 그런데 금방 뭐라고요? 시지 뭐라고요? 내 이거 그냥? 텐쇼펑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쌍주먹을 부르짖고 달려드는 거였었는데요. 네, 이 텐쇼펑은 비록 체격은 아담해도 이 러시아놈 3명과도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었던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귓바망이를 한 대 얻어
낮은 찐사이에는 이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급기야 정신을 차리고는 냅다 줄행랑을 놓기 시작하는데요. 이 문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부랴부랴 밖에서 찰컹하고 문을 잠궈놨다고 합니다. 이웃 찐사이에는 야야 이놈이 데려온 그 괴물 같은 보디가드 나대지 못하게 꽉 잡아둬라. 이놈들 이거 봐야 되겠다 이거. 찐사이에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미 모든 준비들 다 해놨었는데요. 그의 한마디가 떨어지자 20명이 맞은 놈들은 다들 소총을 들고는 그 텐다야토가 있었던 룸으로 우르르 몰려가는데요. 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는 안으로 총구멍을 확 들이미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텐다야토도 쟤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재주가 있어도 이렇게 많은 총대 앞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순순히 두 손을 드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텐다야토를 밧줄로 꽁꽁 묶어서 텐쇼펑 한테로 가져가니 이 텐쇼펑은 씩씩거리는데요. 그제야 텐쇼펑은 이 모든 거는 찐싸이의 이놈이 설계하고 만들어놓은 덫이었구나를 알게 되었답니다. 이 텐다야토와 텐쇼펑을 철창에 확 가둬두고는 철컹하고 잠궈버리는데요. 이 그 앞에서는 찐싸이가 흔들흔들 거립니다. 왜? 내가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시시해 보이니? 너네 텐조항타임 맞을 때는 뭐야? 그냥 너네 지역에서나 먹히겠지. 나이 타이핑산 마적대와 비기면 이 발끝에도 따라올 수 없다 니네는. 내 니한테 딱 5분이나 시간만 주겠다. 잘 생각해봐라. 만약 5분 뒤에도 이 대답이 시원하지 않으면 내 니 오라버니부터 손 좀 봐야겠다. 좀 따 점심때가 되는데 먼저 놈이 팔 한쪽을 뜯어버리고 내 술 한잔 하고 그 다음에 놈이 다리 한쪽을 또 뜯어버리고 내 또 그 고기에 술 한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술이 한잔 한잔 들어가게 되면 어떨까? 과연 몇 번이나 당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네가 알아둬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나이 타이핑산 마적대가 너네 텐조항 타이를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 다음에는 너네 텐조항 타이로 쳐들어가서 살아있는 것들은 아주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어떻게 잘 알아들었니? 유진사에는 또 품 안에서 러시아제 주머니 시계를 척 빼드는데요. 그리고는 이 부하보고 철창문을 열어라 하고는 친히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이 시계의 뚜껑을 열어서 그 텐쇼펑이 앞에다가 놔두는데요. 5분이나 시간 체크는 너절로 해라 이거였죠. 하지만 이때 텐다야토가 괴성을 지르는 거였답니다. 이 온몸을 이 꿈틀꿈틀하고 비트는데 이 그 몇 겹으로 묶어있던 밧줄들이 뿌드득 뿌드득 하더니 먼지가 툭툭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이 곧바로 끊어질 기세였었죠.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찐사이에는 기겁하여 뒤로 발라락 넘어지더니 이 살겠다고 막 기어서 나가는 거였답니다. 그리고는 이 철창문을 쾅 하고 닫고는 그제 한숨을 내쉬는데요. 아이고야 너 오른팔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뒀구나 야. 내는 왜 수많은 부하들이 있어도 저러한 괴물이 하나도 없는 거지? 찐사이에는 이 흐르는 땀을 막 닦아대면서 그 텐다야토를 보며 혀를 끌끌 찼답니다. 이 마음이 진정된 찐사이에는 철창 앞에 의자를 버젓이 갖다 놓고는 앉아서 담배만 뻑뻑 빨아대는데요. 그리고 이 안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아주 쥐죽은 듯이 조용해서 그 시계 소리만 유난히 높게 들리는데요. 그러자 이 텐쇼펑이 머리는 막 복잡해지면서 별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였답니다. 이 찐싸이의 사이코 녀석은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는데 이놈? 이 텐쇼펑은 어이 찐싸이야 이 철창문을 열어라. 쉬지 까짓거 어차피 가야 되는 걸 한 가보자 그래. 그러니 빨리 열어라. 뭐라고? 시집 보겠다고? 찐사이에는 또 제멋의 지좋은 생각에 잠겨서 침을 꿀꺽 삼키는데요. 아니지. 텐쇼펑아, 너 혹시 나를 속이려고 이러는 거 아니겠지? 내는 허구 아니다. 찐사이에는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는지 이 합당한 의심을 하는데요. 그러자 텐쇼펑은 제가 왜요? 에? 어차피 시집 가야 되는 거라면 그럼 내한테 도움이 제일 큰 놈과 하는 것도 좋은 거죠 뭐. 대신 우리 먼저 중요한 얘기는 먼저 해둡시다. 텐조항타이와 타이핑산이 합치게 되면 모든 일들은 내 말이 제일 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하하하하. 그제야 찐사이에는 해발 쭉 해하는데요. 다 당연하지. 모든 거는 다 부인 뜻에 따르는 게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합방이나 할까? 내 참은 지 오래요.
진사에는 또 침을 개개 흘리면서 텐쇼펑한테 달려드는데요. 하지만 텐쇼펑은 잠깐만 저리 꺼져라 이놈아. 어이 내뭐 네가 전에 잡아먹었던 그 잡것들이랑 같은가 하니? 어? 결혼식을 제대로 준비하고 식을 제대로 다 차린 다음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우선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일은 나의 오라버니한테로 안배하는 일이다. 만약 내 오라버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에? 결혼이고 뭐고 너 내한테 그냥 죽는 거다. 오케이? 그러자 진사에는 그거야 당연한 거지 그거. 야들아 내 부인한테 기란에 해줘라. 그렇게 텐쇼펑과 텐다야토는 이 꽁꽁 묶여있던 밧줄을 풀고는 텐위번한테로 데려갔었는데요. 뭐? 결혼을 승낙했다고? 너 제정신이야? 어? 그놈이 어떤 놈인 줄 알고 그거. 텐위번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하는데요. 그러자 텐쇼펑은 조용해요. 저 밖에서 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요. 사실 이거는 모두 다 거짓으로 꾸민 일입니다. 아니면 이 뭘 해보기도 전에 우리 다 개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 어떡합니까? 좀 고통스럽더라도 이 오라버니는 이곳에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이 지원을 요청해서 오라버니를 구하내겠습니다. 그러자 텐위번은 야야 그러한 걱정은 하지 말라. 내는 이미 이 살만큼 충분하게 다 살았다. 오늘 죽더라도 상관없으니 너나 바깥으로 빨리 나가서 잘 살도록 해라. 그렇게 텐쇼펑은 자기 짐을 정리하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타이핑산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사이도 바보는 아니었었는데요. 텐쇼펑과 텐다야토의 권총을 다 빼앗아내고 또 자신이 직속 부하 40명을 따라붙게 하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허튼 수작을 부리게 되면 냉큼 잡아오 라고 말이었죠. 네, 솔직히 이 권총도 없는 여자 두 명을 감시하느라고 전체 무장한 마적대 40명을 따라 붙였으면 웬만해서는 아무 문제 없었겠는데요. 하지만 진사이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 텐다야토와 텐쇼펑은 그냥 두 평범한 여자로 띄엄띄엄 본 거였었는데요. 그들은 아무래도 말을 타고 그 텐쫑타에까지 가야 했으니 이 마구간 쪽으로 다가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 여중호거린 텐다야토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마구간이란 곳은 문이 크지 않아서 한 번에 두 명씩밖에 못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 텐다야토는 자신이 어깨로 그 뒤에 따라오는 마적놈이 머리통을 꽝 갖다 박는데요. 그러자 그 엄청난 충돌이 타격으로 부하놓는 순간 멍해졌고 이 텐다야토는 그러한 순간을 놓칠 리가 없었는데요. 대뜸 놈이 모가지를 확 안아서 끄드득하고 비탈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었던 텐쇼펑도 그냥 넋이고 가만히 있지를 않았고 그 마적놈이 옆구리에서 권총을 확 빼드는데요. 뭐야 니네. 이어 뒤에 따라 들어오던 두 명의 마적놈은 반응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그중 한 놈은 또 텐다야토한테 아작나고 다른 한 놈은 텐쇼펑한테 땅 하고 즉살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텐다야토는 재빨리 그 마구가 안에서 문을 확 걸어두는데요. 그러자 이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마적놈들은 당황하였다고 합니다. 뭔 일이야? 어? 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 문을 아무리 쾅쾅 두드려봐도 끄떡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어 쇼펑과 텐다야토는 말 두피를 빼앗아서 뒷문으로 이라짜 하면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급기야 이 뒤에 따라오던 놈들은 문에 대고 땅땅땅 하고 난사를 해대자 그제야 문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다른 말들을 타고 앞에 두 여자들 쫓아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뒤에 마중 놈들은 사실 답답했었는데요. 찐상이가 이미 텐쇼펑을 자기 마누라라고 선포했는데 이렇게 뜻밖의 일이 닥치니 어떡하죠? 찐상이가 명령을 내린 거는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잡아오라고 한 거였기에 이 쏴서 죽이면 안 되었었는데요. 하여 이 37명의 마적놈들은 뒤를 바짝 쫓아가면서 이 두 여자가 타고 있었던 말이 다리를 맞추려 했던 거랍니다. 하지만 이 텐다야토가 어디 쉽게 허락하겠나요? 이 앞에서 말을 타고 도망치면서 뒤로 향해 땅땅 하고 날렸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쏜 게 무려 7명의 마적놈들을 즉사시켰다고 합니다. 만약 텐다야토가 다냐만 충족했더라면 이 뒤에 따라오는 놈들을 싸그리 잡을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탄약도 바닥이 나고 겨우 잡히게 되는 순간에 이 짱조린이 나타나게 된 거였답니다. 그러면 짱조린은 이러한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